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플러터 개발자로서 과연 플러터만 하면 안전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고 빠르게 플러터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터는 정식 스테이블 버전이 출시된 지 올해로 4년 차인 아주 따끈따끈한 신인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플러터의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플러터 초기의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릴리즈 전부터 가파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물론 질문의 개수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식 릴리즈부터 이렇게 강력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구글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 좋은 서비스를 마케팅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 서비스는 곧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 언어나 프레임워크 역시 마케팅을 통해 많은 개발자들에게 소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글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 당연히 관심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글이 지속적인 개선, 그러니까 버전업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개발 환경의 향상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지금의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앞질러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플러터만 해도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표를 한번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트라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2019년 대비 2022년 3년간 다트의 언어 성장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 언어 점유율로는 하위에 속해 있으며 넘사벽인 자바스크립트가 1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바스크립트가 1위일까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로 백엔드, 웹, 앱, 심지어 데스크탑 어플까지 만들 수 있는 만능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게임도 할수 있죠. 자바스크립트만 알면 익스프레스나 네스트JS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백엔드 서버를 구축하고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고 HTML, CSS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일렉트론을 사용해서 데스크탑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써서 게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개발을 꿈꾸는 취준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경험 있는 경력자라면 분명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다트라는 언어보다는 좀더 익숙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개발을 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로 되어진 프로젝트를 어깨너머로 받거나 직접 다뤄봤거나 혹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이거나 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경력자가 다트를 보게 되면 저도 처음에 느꼈던 부분인데 끔찍한 들여쓰기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서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괜히 손대고 싶지 않은 그런 소스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개발을 학습해야 하는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귀차니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구글이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트라는 언어를 2011년도에 출범을 시켰지만 참패를 한 이력이 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개발 경험이 없는 이제 막 개발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취준생을 기준으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언어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러닝 커브로 보나 커뮤니티 규모로 보나 사용 점유율로 보나 뭐 단연 최고인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하나로 서버, 앱, 웹, 게임까지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트라는 언어를 배워서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지금 기준은 플러터가 출시된 당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트 왜 배워서 플러터를 하냐?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만들거나 백엔드도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극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희망 회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싱이나 MMA 이런 경기에서 이미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는 사람과 챔피언의 꿈을 꾸고 있는 도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언제나 1등이 될 수 없는 법, 언제고는 다음 주자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겠죠. 즉,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도전자는 어떨까요? 자, 1등의 자리로 오르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겠죠.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챔피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하위에서 1등,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다시 개발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를 구글이 엄청나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웹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까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게임까지.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로 백엔드, 프론트엔드, 앱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기에 플러터 역시 자바스크립트처럼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점유율을 빼오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점유율 1위 탈환을 목적으로 구글이 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지금은 낮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를 투자하는 것, 물론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이 회사가 성장을 이루고 난 시점에서는 그때 와서 투자하는 사람과의 그 갭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다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를 제치고 1등이 된다면 지금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 가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플러터 개발자로 3년 차로 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자신이 다른 쪽 언어로 경력자이신 분이라면 플러터는 그냥 퇴근 후에 취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발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학습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학습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퇴근 후에 조금씩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문서를 읽어보시면서 혹은 뭐 재미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학습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어떤 언어로 개발을 해야 될지 개발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추천드리기 앞서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일자리 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수를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점유율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일자리가 수가 많다면 그만큼 많은 신입 개발자분들이 있을 것이고 경쟁률과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는 고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인재상의 눈높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그들과 싸우는 것과 반면 이제 막 핫한 위치로 자리매김 중인 플러터 다트 언어를 학습하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유는 이제 다들 학습 중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기가 보다 쉬울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커뮤니티를 돌면서 본 글이지만은 플러터를 뽑는 회사도 거의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없고 대부분 경력자를 뽑더라. 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플러터는 이제 나온 지 4년 됐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경력자라고 해봐야 저처럼 3년이나 더 많으신 이제 4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3-4년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처럼 고인물들이 많은 곳에서 따라잡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플러터 충분히 공부하셔서 추후에 다른 언어로 갈아타셔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플러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 영상들 궁금하시거나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